XSFM입니다. PODERA 술안주로도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다음 사연. 오늘 사연이 많네요. 네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람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저번 주에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생긴 일을 사연으로 적어봅니다. 좋아요. 네. 교통수단 사연. 네. 네. 오늘 두 번째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앞에 그 아담스 패밀리와 네. 비행기를 타신 사연보다도 이게 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이게 좀 무서워요. 원래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날 메일을 보내려 했는데 바이닐 이력서를 바이닐 이력서를 급하게 제출하느라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박우람 씨. 네. 바이닐에 입사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궁금하네요. 네. 차 대리님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바이닐에 입사하셔도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은 계속 하시게 되고요. 네. 네. 2015년 9월 8일 화 22시 30분경 지인들과 저녁을 먹고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한 뒤 집에 가기 위해 강남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네. 제가 집에 가기 위해 주로 타는 버스는 광역버스 15땡땡번입니다. 네. 15땡땡번은 강남에서 출발, 양재를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 후 수원 IC로 들어가는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 폰트까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네. 버스를 보는. 네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수원 IC에서 빠지면 바로 있는 동네여서 거리에 비해 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분들은 출근할 때 힘드시죠? 그렇죠. 서서 가시니까. 네네. 하지만 그 짧은 시간마저 알차게 보내고자 마침 업데이트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니까요. 네. 열심히 듣다 말고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보통 요파씨를 들으면서 가면 에피소드 두 개를 듣기도 전에 도착을 하는데 형님께서 벌써 마지막 사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연 두 개를 듣기 전에 도착을 하시는데 네네. 한 시간 전에 근데 제가 벌써 마지막 사연이라고 했다. 네. 네. 처음엔 사연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했지만 창밖 풍경을 보니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버스는 수원 IC를 지나 다음 IC인 기흥 IC에서 빠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 좋아요. 네. 네. 오랜만에 나오는 노선 이탈 장르입니다. 아, 미약하게나마 감돌던 술기운이 확 빠져나가며 순간 저는 술김에 버스를 잘못 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 술김에 내가 잘못했나 보다. 네. 아니라니까요. 술김에 네, 알려드리죠. 술김에 버스를 잘못했나 보다. 어쩌지? 여기서 집에 가려면 택시 타야 되는데 아, 여기 워낙 청구석이라 택시 찾기도 힘든데. 그런데 말입니다. 기흥 IC를 빠져나오자 버스 기사님이 버스를 고속도로 초입에 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버스 기사. 네. 뒤에 차들이 톨게이트를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에 무슨 일이 생겼나 했습니다. 의문을 품은 것도 잠시. 네. 갑자기 셔츠를 입은 직장인 아재들이 버스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뭘까요? 귀를 막고 있는 이어폰 너머로 아재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기사님 어디 가세요? 아, 여기서 빠지면 어떡해요? 얼른 고속도로 다시 타세요. 아저씨 길 아세요? 그 와중에 보이시 피싱에서 들었던 것 같은 말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가는데 이거 가는 거 맞디? 아, 화요일 22시 30분에 경기도 박물관은 왜 가시는 걸지. 그 근처에 가시는 거겠죠. 아, 그리고 박우람 씨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보이시 피싱은 이렇지 않다고요. 네. 네. 이어폰을 빼자 그제서야 작은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초행길이라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모든 버스 기사님은 네. 처음으로 그 길을 가보는 날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 처음 왔다 가시는 길이다. 아니, 처음으로 왔다 가실 때는 승객을 안 태우는 뭔가의 어떤 연습은 버스를 몰고는 없는 건가? 버스 몰고 해요. 그래요? 예. 네.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 탄압의 결과.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일단 상황은 네. 다른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말해야 더 무서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음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네. 승객들은 기사님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당연하죠. 승객들은 두 개의 파로 갈려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 버스 안에서 첫째 네 고속도로 파. 네. 버스가 고속도로를 잘못 빠졌으니 다시 고속도로 돌아가 수원 IC에서 빠져 원래 노선대로 움직이자.
두 번째. 여기에 맞서는 국도파. 무슨 소리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 거기까지 가나.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흥IC 주변에 사니 국도로 역주행하며 승격을 내려주자. 여기서 역주행은 이제 뭐 네. 차선 역주행은 알 테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네. 아, 국도로 역주행하면 뭐 저 GTA죠. 뭐 그. 리암 니슨이죠. 게임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동북 방언을 사용하신 아주머니의 추임새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경기도 박물관 안 갑니까? 이분도 초행길이시다. 아니 무슨 동물들이 이렇게 숲속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호랑이가 있고 뭐. 저는 고속도로파에 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워낙 국도파가 다수인지라 네. 국도파가 버스를 하이제킹하였습니다. 아,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가잖아요. 기흥IC를 지나 청와대로. 결국 버스는 국도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 역주행이란 왼쪽 차선을 달리는 것이 아닌 원래 노선의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네. 네. 저는 버스 기사님이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떨리는 차를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차가 떨려요? 핸들이 떨리면 와, 그 정도입니까? 네. 기사님은 연신 뒤쪽의 승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건넸지만 네. 냉담한 셔츠 군단은 사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과에 응하기도 뭐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내릴 때나 돼야 아 괜찮아요.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하고 내리겠죠. 근데 네. 가는 도중에는 여전히 불안할 테고.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서울 올까 봐. 네. 다시 청와대로 갈까 봐. 그 와중에 기사님이 급한 마음에 버스 정거장을 몇 개 스킵하려 하자 내려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 저는 기사님의 마음으로 읽히기 시작해요. 아따 떨린다. 오늘 하루가 빨리 끝났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죠. 죽음 같은 긴장이에요. 네. 그 이후로는 벨을 누르지 않아도 정거장마다 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 승객이 조용히 버스 기사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벨 눌렀는데 왜 안 서요? 두 정거장이나 지났는데. 기사님은 급정거를 하며 차를 세웠고 1차선이라 옆에 오는 차 보고 조심히 내리라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1차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GTA다. 아, 그래도 국도니까 뭐 다행이긴 하죠. 아니 네. 1차선. 아, 그래도, 네, 빡세네요. 그 여성은 버스에서 내리며 기사님께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저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보통은 기사님이 승객에게 하는 인사말이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반대여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착해요. 네. 그리고 뭔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관습적인 얘기처럼 하셨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 정말 진심으로 들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라. 네. 초조하고 불안한 기사님의 마음은 모르는 듯 정류장 안내방송은 언제나처럼 정확하고 반듯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 광고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땡땡 사이버 대학을. 엄청 신나게. 신기한 것은 버스가 노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안내 방송은 거기에 맞춰 알맞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딱 맞춘 거야. 경기도 박물관을 애타게 찾으시던 아주머니를 보내고 저도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네. 기사님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로 절 배웅하셨지만 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씩 웃으면서 내리신 거죠? 아싸 네. 사연. 아싸 콘돔. 아,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다양한 사연을 받았습니다. 네. 게다가 노선 이탈 사연도 두 번째입니다. 네. 근데 회의를 여는 장면 너무 뭔가 좀 귀여워요, 저는.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특별히 회의를 하면서 막 크게 싸우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 국도파와 고속도로파. 확실히 이 사연의 백미는 경기도 박물관에 가시던 동북에서 오신 분이셨다. 네, 그렇죠. 감초 역할이죠. 어떤 뭐랄까. 숙련된 감초 배우의 네, 연기를 그렇습니다. 보는 듯한. 네. 아주 완성도 높은 네. 사연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 성지루 씨라든지 네, 네 그렇죠. 네, 이문식 씨라든지 이문식 씨는 요즘 주연도 많이 하시지만 네. 네. 어떤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